도치 구문의 어순이다. 자, 도치는 우리 부정어 제목 보니까 부사구 그리고 so neither nor 이런 거 있고요. 물론 이제 보어의 도치도 있고. 일단 있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어구. 부정어구가 뭡니까? not을 부정어구라 해요. 물론 hardly도 never도 scarcely, little, few 이런 거 전부 다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부정어구로 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추가해주면 우리 부정어구 not,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little, not only, not until, no sooner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부정어구로 우리 봅니다. 그래서 이 부정어구가 온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부정어구가 온다. 대표적인 not, never, hardly, scarcely, 또 rarely 등등등 not의 의미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 오고 자 부정어구 다음에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 비동사 주어 그리고 만약 조동사다 조동사 주어 조동 나머지 뭐 PP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일반 동사다 두더지 두 더즈 디드가 오고 주어 오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자, 요것이 바로 부정어구의 도치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ardly라는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I could가 아니고 뭡니까?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구조가 나왔죠. 그래서 나는 그 영화에 거의 뭡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어. due to 뭐 때문에? 시끄러운 커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으면 영화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시끄러운 커플 때문에 나는 영화에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다. concentrate on 하면 집중하다라는 뜻이고, 그죠? 과거니까 could가 나왔죠. due to는 뭐뭐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never이라는 부정어가 나왔네. 자, older은 우리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두더지 나오고, 두더지 did 나오고 어떻게? did 과거니까 did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래서 자, 요거는 해석 어떻게 하죠? 자, 그는 except 커피니까 커피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맛일 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사구에 의한 도치. 자, on either side of the mountain.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구다. 산의 어느 쪽이든 산의 양쪽에 on either side, either 둘 중에 하나야. 자, 산의 양쪽에 커다란 도시가 있었다. Either side.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부사구가 강조되어서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어동사 위치만 바꾸면 돼요. 얘는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동사 바꿔. 그래서 동사 주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so나 neither nor도 마찬가지로 동사 주어가 됩니다. Tom is an excellent soccer player. 다음은 축구를 아주 잘한다. 훌륭한 축구 선수이고 그의 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so 나왔죠? 동사 his brother 주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It was sunny. 자,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I didn't bring my umbrella.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 역시 가지고 오지 않았어. 나도 역시 did 나오고 did 나오고 주어가 나왔죠. 근데 왜 did가 나왔습니까?
bring을 받아주니까 일반 동사잖아요, 그죠? 일반 동사를 받아주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두더지를 썼는데 과거니까 did를 썼고 얘는 is를 비동사를 받아주니까 그대로 비동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 비동사를 받아줘야 돼요. 자,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습니다. 조동사는 조동사로 받아요. 그러면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중에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순에 주의해야 되고 우리 부정어구들은 이런 게 있다. Never, not, no, hardly, little, only, really 이런 게.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게 뭐 문장 맨 앞에 가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문장 맨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보다 먼저 온다? 아, 강조되었구나. 이렇게. 자, 일반 동사면 do, does, did를 쓴다. 이거 됐고요. 이거 예문만 봅시다. Here comes another big rain cloud. 자, 또 다른 큰 먹구름이, 큰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자, 여기는 뭡니까? Here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죠. 부사 또는 부사구잖아, 그죠? 얘는 부사다. Here, 방향을 나타내는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동사 cloud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There이라는 유도부사가 나왔죠. 그러면 comes she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유도 부사가 나왔지만 주어 동사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를 there comes she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she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밑에는 뭐 같은 거니까 요거는 우리 표시 하나 하고 갑시다. 조 비동사는 비동사, 조동사는 조동사,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도치구문 한번 볼게요. 기타 도치구문. 자, 이런 것도 있다. Then 뭐뭐보다 as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하듯이 뒤에 대동사, do, 비동사, 조동사를 사용해서 주어 도치되는 경우가 있다. 자, 예문 봅시다. Marco is more nervous to try skydiving than is Jane.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마르코가 어떻게 됐어요? 마르코가. 마르코는, 스카이다이빙, 더 긴장하고 있죠. 뭐,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하는데, 누구보다? 제인이 그러한 거보다. 자, 요거 뭡니까? Then 나왔죠, then. 된 나왔습니다. 뭐뭐보다. 그런데 요거 나오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가 주어 동사죠. 그런데 요거는 동사 주어 요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인이 긴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긴장했다. 자, 아이들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as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동사 주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왜 do가 나왔느냐? 앞에 보면 need라는 일반 동사니까. 여기는 왜 is 비동사가 나왔느냐? 앞에가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children need private time as do all people.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도 있죠? Troy는 gave roses to Rachel on Valentine's Day. 자, 트로이는 레이첼에게 발렌타인 데이에 장미를 주었습니다. It was roses that Troy gave to Rachel on Valentine's Day 하면 요거는 뭡니까? 이때 강조구문. 트로이가 발렌타인 데이에 레이첼에게 주었던 것은 바로 장미였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 몇 번 강조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로 강조해 줄수 있어요. 물론 동사는 안 됩니다. 동사는 밑에서 따로 할 거예요. 요거 강조, to Rachel 강조, on Valentine's Day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몇번 강조한 겁니까? 요거는 roses니까 2번을 강조한 거죠. 우리 그러면 1번 강조도 한번 해볼게요. It was 누구였어요? 트로이였어. That 뭐? That 뭡니까? gave roses. 그 다음에 3번, 4번. 자, 다 적기 힘드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1번 강조는 이렇게 했어요. 2번 강조는 했고, 그럼 3번 강조 해볼까? It was 3번 강조 누구? To Rachel. That 1번 gave 2번, 4번. 번호만 쓸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4번 강조. It was on Valentine's Day. 자, 좀 줄여서 쓸게요. 자, that 1번이 gave. 자,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강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트로이를 강조, 여기는 투 레이처를 강조, 요거는 발렌타인데이를 강조, 얘는 로지즈를 강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사는 강조 안 했죠? 동사 강조는 어떻게 하는데? 동사의 강조는 두 더즈 디드 쓰고 동사 원형. 동사의 강조는 두 더지 쓰고 동사 원형. Indians do believe that the Ganges River has special powers. 자, 갠지스 강이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인도인들은 믿고 있어. 그냥 믿고 있다 하면 되는데 굳이 do를 쓴 이유는 뭐다? 강조가 되겠습니다. Do, does,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된다.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을 우리 동사를 강조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쓴다? Troy did give roses. Did give가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강조하면 어떻게 쓴다? 얘를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did 동사원형 gi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참고해 주세요.